네, 안녕하세요. 케이스팁입니다. 맥주 세계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마셔볼 맥주 한번 읽어봅니다. 비어 니카노. 네, 이번에 국내 유명한 카페와 수제 맥주 브루어리가 만나 매력적인 맥주가 출시됐어요. 그 주인공은 바로 한국의 대표적인 편의점 브랜드인 GS25의 주도로 제주도 커피 핫플레이스인 유명한 유동커피와 코리아 크래프트 브루어리가 손잡고 만든 이색 수제 흑맥주? 바로 이 맥주인 비어리카노예요. 비어리카노는 한국 최초의 수제 맥주 브루어리 중 하나인 코리아 크래프트 브루어리와 우리나라의 유명 바리스타인 유동커피의 서유동 대표가 콜라보레이션에서 공동 개발한 상품이에요. 뭐이 맥주는 2020 대한민국 커피 산업대상과 코리아 바리스타 어워즈 올해 바리스타상을 수상한 우리나라 바리스타의 아이콘 중 하나인 서유동 대표가 레드 카투아유 원두에서 강배전에 지쳐 추출한 콜드브루 커피를 함유한 맥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맥주는 뭐 최적의 커피 원두와 배합 비율, 메가의 가열 시간 등을 약 1년에 걸쳐 연구 개발한 끝에 흑맥주 스타우트에 다크 로스팅의 원두를 사용한 커피를 더한 신개념 프리미엄 수제 맥주인 커피 에일이 탄생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와 맥주가 만난 이 맥주를 한번 마셔보고 맥주에 대한 평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네, 맥주를 따르고 왔는데 거품이 조금 있네요. 뭐 색깔은 정말 커피 맥주라는 이름답게 커피 색깔과 비슷해 보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향도 나는데 커피 향이 정말로 강해요. 네, 맥주의 맛은 확실히 커피의 맛이 강하네요. 개인적으로 커피와 맥주를 둘다 좋아하는 난 입장에서 뜨자. 이 맥주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뭐 예전에 리뷰한 프리츠 커피와 맥파이 브루어리가 콜라보레이션 했던 맥주인 차차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커피 향이 정말 매력적이게 느껴지는 맥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맥주의 맛만큼이나 맥주 캔 디자인도 마음에 들어요. 그 앞에 보시면 뭐 장발에 수염이 있는 뭐 어떤 뭐 남성분의 얼굴이 있는데 뭐 이분은 뭐 서유동 대표라고 합니다. 뭐 실제로 뭐 유동 커피의 로고이기도 하고요. 뭐 맥주 캔 디자인에는 뭐 바리스타의 캐릭터를 활용한 카페 사장님의 얼굴이 있는 뭐 유동 커피 간판 디자인을 그대로 담았고 뭐 무광 블랙 컬러 컨셉으로 뭐 커피 고유의 산미와 쌉싸름한 스모키 향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흑맥주의 깊은 풍미를 표현했다고 해요. 사실 그동안 GS25는 다른 편의점보다 먼저 2018년에 수제 맥주 랜드마크 시리즈 광화문 에일을 시작으로 제주 백록담 에일, 경복궁 IPA, 뭐 성산일출봉 에일, 남산 에일 등의 한국의 랜드마크 명칭과 연계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상품 구색 강화와 수제 맥주 고급화를 선도해 왔어요. 그리고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유명 맛집이나 명소에서 커피와 술을 마시기 어려워진 고객들에게 커피와 맥주가 더해진 커피 에일인 이 비어리카노가 현재 큰 호응을 얻기도 하고 있고요. 또한 바리스타와의 콜라보로 국내 수제 맥주 핵심 경쟁력인 다양성을 선도해 경쟁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됨은 물론 수제 맥주 시장의 고급화와 차별화에 박차를 가할 것을 예상하고 있죠. 뭐이 맥주를 이야기하면서 뭐 제주도 유동커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본점이 있는 제주도의 명물인 유동커피는 아주 좋은 맛의 원두를 저렴한 가격에 마실 수 있어서 커피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카페 중 하나예요. 개인적으로도 방문하게 된다면 리뷰하고 싶은 카페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송산도 커피나 다금바리 녹차 빙수는 카페를 대표하는 메뉴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지역과 상생하면서 명실상부하게 제주도를 대표하는 카페로 나아가고 있죠. 그리고 나에게 수만 번째 커피가 누군가에겐 그토록 바라던 첫 번째 커피일 수도 있다는 카페가 내세우는 철학도 커피 마니아인 저에게 좋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러한 유동 커피와 일본, 독일, 이태리 등에서 여러 나라의 선진 맥주 기술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하여 한국 최고의 맥주 브루어리로 달려가고 있는 코리아 크래프트 브루어리, 그리고 편의점 수제 맥주의 차별화를 노력하고 있는
GS25 편의점이 만들어낸 이번 만남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이 맥주에 대한 한글평과 별점은요, 네, 이 맥주에 대한 평가는 이렇고요, 다음에 더 좋은 맥주로 여러분께 찾아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이스 TV였습니다.